하이주 김상주 기자입니다. 오늘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새롭게 출시돼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의 픽업트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존재했던 코란도 스포츠 픽업트럭이죠. 그 차종의 직접적인 후속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G4 렉스턴이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픽업트럭으로 그 인기를 이어가려는 쌍용 자동차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전면부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먼저 살펴보시면 G4 렉스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만 봤을 때는 G4 렉스턴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모습인데 좀 더 오프로드의 성능에 최적화되고 또 좀 연령층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타겟층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젊은 느낌으로 좀 더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좀 특별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시도로 같은 비포장도로를 달리실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돌이나 이런 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기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하단에도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서 이쪽 부분이 참 좀 상처에 좀 강하게 잘 처리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조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면은 거의 G4 렉스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고 뭐 이 지금 해당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 트림이어서 HID 헤드램프가 적용됐는데 그 밑으로는 HID 램프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역시 G4 렉스턴과 거의 동일한 차체를 사용했고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2열 공간까지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여지시는 라인이나 캐릭터 라인 이런 부분도 거의 동일하고 근데 딱 역시 달라지는 부분은 이 2열 뒷공간, 적재한 공간인데 확실히 그 픽업트럭다운, 정통 픽업트럭다운 느낌을 보여줘서 쭉 이렇게 뻗어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재함이 가면 갈수록 위로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많이 표현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통 픽업트럭처럼 이렇게 쭉 뻗으면서 좀 더 직선의 느낌도 있고 좀 더 차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전면에서는 오프로드나 이런 부분에서 참 최적화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20인치 대형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최상위 트림이라서 이게 적용이 됐는데 벌써 여기 스크래치가 약간 날라고 하는데 인도나 아니면 오프로드를 달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꾸며진 휠들은 상처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프로드를 달리시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 하위 트림에 18인치 휠들이 오히려 좀 더 적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면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큼직하게 널찍하게 쭉 벌어진 어깨가 쭉 벌어진 어깨처럼 넓은 이 데크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픽업트럭에 비해도 그렇게 뭐 꿀리지 않는 크기를 자랑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G4 렉스턴은 좀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어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길쭉하게 되어 있고 조금 글쎄요 디테일이 요즘 차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금 위아래로 길쭉하니까 조금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크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로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좌우 폭은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 깊이감은 생각보다는 그 우리가 눈으로 보셨을 때 차가 꽤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좀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점은 이 제가 지금 딱 서 있는데 한 허벅지 정도 높이까지 오거든요. 근데 짐을 만약에 이렇게 실으실 때 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60 트럭 같은 거는 이게 적재함이 너무 높으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차체는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이 높이가 그렇게 높게 설계되지 않아서 짐을 실는데 그렇게 꽤 괜찮다, 유용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타볼게요. 제가 타는 것도 뭐 이렇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짐을 이렇게 받아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폭은 상당히 넓은 데 비해서 이 깊이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아서 생각보다는 짐이 많이 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대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레저용 그런 장비들을 실어서 이동하시는 데는 뭐 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농기계 같은 거 이렇게 곡괭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삽 이런 거 던져가지고 이동하시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를 들어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부분은 G4 렉스턴과 동일한 인테리어 형상을 가져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점입니다. G4 렉스턴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그대로 그런 이런 인테리어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부분은 참 좋고 그 대신에 고급감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예. 그래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의 가장 높은 트림인데 뭐 더 하위 그레이드로 가면은 이런 소재 같은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마무리했다.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 G4 렉스턴도 동일한 부분인데 이런 조작감이 이게 좀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딱 이렇게 딱딱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차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느낌이나 그런 고급감은 코란도 스포츠와는 솔직히 비교가 안 되고 G4 렉스턴만큼 상당히 괜찮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자세를 한번 잡아보면 일단 운전을 지금 하지는 못하죠. 출시 행사라서 시야도 나쁘지 않고요. 전방 시야도 나쁘지 않고 또 측면의 시야도 나쁘지 않고 또 높이도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뭐 적재함이 지금 뭐 뚫려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제가 뭐 스티어링 휠의 직경은 조금 넓은 느낌이 있지만 조금 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쌍용 자동차 G4 렉스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던 쌍용 자동차와는 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지금 뭐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편의성도 기존의 쌍용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렉스턴 스포츠 오늘 취재로 오면서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2열 공간이었거든요. 코란도 스포츠는 사실 2열에 타기가 솔직히 좀 불편한 수준이었는데 2열 지금 렉스턴 스포츠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쌍용에서. 근데 이 시트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막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일단 되게 푹신푹신하고 그래서 딱 앉는 순간 좀 안락한 느낌이 있고요. 또 개선된 게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뒤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편하고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뭐 머리 공간이라든지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뭐 한 중형차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도 예 됩니다. 뭐 중형차 정도의 공간을 구현했다 이런 부분은 참 괜찮습니다. 확실히 좋아졌네요. G4 렉스턴을 기반으로 차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간도 확실히 여유가 있고 또 하나 또 장점은 이 선풍구 요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2열 공간에 픽업 트럭은 2열은 거의 뭐 안 쓰는 공간처럼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선풍구를 마련해서 2열에 있는 승객들까지도 챙긴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2열 공간이 참 쓸만해졌다는 부분이 참 경쟁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오늘 출시돼서 만나보셨는데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뭐 가격도 착한 가격으로 나왔고 그리고 차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출시되기 전에도 물론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럽고 코란도 스포츠의 후속 모델이지만 참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업무에 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경제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어서 좀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대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슈퍼 렉스턴의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온 점,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나 차량의 그런 움직임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카이즈 시승기, 영상 시승기를 통해서 차를 제대로 시승을 해보고 영상 시승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이즈유 홈페이지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